안녕하세요. 안양에서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 명주아씨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궁금한 걸 가져왔어요, 선생님. 네네네. 천생연분. 천생연분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짝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준 짝이죠. 네. 예, 천생연분은 반드시 있고요. 천생연분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천생연분, 하늘에서 맺어진 인연이다. 그런데 이제 처음 딱 봤을 때, 남자를 딱 봤을 때, 뭐 여자가 남자를 딱 봤을 때 선남선녀끼리 서로 그 후광이 보입니다.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둘이 뭔가 소통이 잘 돼. 다른 사람하고 할 때는 되지도 않더니. 그런 사람이 또 천생연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옥신각신 뒤에서 그냥 찌르고 약 올리고, 뭐 그러던 사람들이 그렇게 원수같이 서로 발걷고 차고 그러더니 그 사람들도 어느 날 20대가 넘으니까 서로 설레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천생연분이고, 천생연분이란 거는 둘이 마냥 좋다고 해서 천생연분은 절대 아닙니다. 양가의 합도 중요합니다. 부모님들. 그래서 이제 둘이 안만 좋다고 해도 부모님들이 절대 안 된다고 쌍지팽이 짚으면 그것 또한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궁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천생연분과 네. 궁합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천생연분과 궁합. 궁합이 좋지 않아도 하늘에서 맺어줘서 그냥 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두 사람의 서로의 배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가 잘해야 되겠죠. 혼자만 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식당에서 네. 밥을 먹다 네. 어떤 사람의 후광이 보인다면 일단 간신사를 내 거를 퍼줘야 되겠죠. 살그머니 가만히 있는다고 감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져도 썩은 감 떨어져요. 그러니까 서로의 노력입니다. 서로의 배려. 연애도 노력이고요. 근데 천생연분은 반드시 있지만 그 천생연분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맺어져서 자동으로 양가의 합이 들고 너와 나의 합이 들고 이거는 100분의 1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100에 한 명. 그래서 노력, 연애도 노력. 천생연분이 나한테 다가왔더라도 나의 배려가 없다면 상대방도 그 배려는 없습니다. 바라지 마세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 아무리 서로 눈이 뿅 맞고 좋아 죽고 못 살게 처음에 만났더라도 네. 어떠한 그런 배려가 없다면 힘들어요. 오히려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그렇죠. 안 거고, 좋아질 수 있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별 수가 있죠. 그와 반대로 아무리 원수지간으로 만나더라도 뭔가 점점 이 배려심이라는 게 생기고, 당연하죠. 완만 원수를 졌던 미웠던 사람도 내가 배려를 한다면 내 반쪽이잖아. 인생의 반쪽. 그리고 일륜지 대사고. 그래서 서로의 배려가 분명히 있다면은 분명히 반드시 돌아섰던 마음도 돌아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여도 안 보이는 척만 해주시고 그냥 예쁘게 감싸주면서 내 것이잖아. 어차피 내 사람인데 내 사람한테 신경을 써주고 배려를 해주는 마음으로 서로가 힘을 합친다면 천생연분이 바로 천생연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같이 천생연분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생연분.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많이 그 배려심이 없어요. 그래서 좀 배려심을 좀 가지고 떠나고 나서 잘하면 소용없어요. 오매불망 그리워하고 매달린다고 눈물, 콧눈물, 눈물 기절하고 밥안 먹고 절대 아닙니다. 노력하세요. 연애도 노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